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롬입니다. 포토샵을 제가 처음 접한 거는 제가 아마 대학교 3학년 98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포토샵을 제가 처음 접했고, 그래서 이제 포토샵을 만진 지는 꽤 됐죠. 지금 여기에 화면에는 아파트 배경이죠.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한번 따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땁니다. 따고 지금 배경돼 있는데 레이어를 올려줍니다. 포토샵은 레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밑에 걸다 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점점점 돼 있는 이 지금 선택했는 부분을 한번 제가 강조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핑크색. 제가 핑크색으로 먼저 여기에 페인트 툴입니다. 일로 덮어줍니다. 자, 덮어주면 너무 생뚱맞죠? 이 부분만 강조는 할 거는 맞는데 이렇게 되면 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를 눌러서 좀 내려줍니다. 저는 한4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40을 주고 그 다음에 점점점 돼 있는 부분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흰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레이어를 하나 더 올립니다. 더 올려서 색깔을 흰색으로 기본이 검정 흰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은 편집의 획 그리고 한5 정도? 흰색, 요 선택하면 됩니다. 색상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폭, 이 굵기입니다. 굵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M이죠. 요 지금 점점점을 없애려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요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 지금 큰, 사진에서 내가 요 부분만 강조하고 싶다. 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 이제 글자를 넣는데 썸네일이죠, 보통. 썸네일 중에서 글자를 강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아파트 야경이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 그리고 흰색으로 해서 한글, 아파트 야경. 자, 이렇게 눌러서 아파트 야경 되고, 자, 컨트롤 T인데 제가 이 단축키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가 변형이죠. 자유변형이네요. 자유변형. 그리고 Shift를 누르면 얘가 뭉개지지 않고 그냥 커집니다. 만약에 Shift를 띄면 얘가 막 좌우 막 변형이 되죠.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자, 그리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글자는 대충 치고 사이즈는 내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자 여기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파트 야경이라는 레이어가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 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제가 뭐 편집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자 먼저 여기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하고 여기 크기도 좀 작게 보면서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야경 21 정도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아까 노란색을 요 밖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얘를 가지고 레이어를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여기 컨트롤 Z는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J 해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밑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그다음에 획에 가서 획에서도 여기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금 겹쳐서 안 보이죠? 노란색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여기 크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틀을 하나 잡아주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틀을 항상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도 핑크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단축키를 쓰는데 여기 보면 편집의 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Alt를 누르고 ES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안쪽으로 해야겠죠. 바깥쪽으로 하면 이점 바뀌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한10 정도 할까요? 10. 아, 10 너무 적네요. 그리고 한 30. 액자처럼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여기에 이거를 네모 안에 넣고 싶다 이러면은 레이어를 하나 더해서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각진 부분을 좀 둥글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선택에 수정 매끄럽게 10 정도로 할까요? 10은 너무 적게 보이나? 좀더 크게 할게요. 선택에 수정에 매끄럽게를 20 하면 지금 각진 계획이 동그래졌죠? 그리고 이 안을 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를 뭐 색깔로 채울 건지는 하면 되고, 이게 메뉴에 있으면 이 글자가 다 가립니다. 그래서 얘를 아파트 야경 밑으로 줘야 됩니다. 지금 밑으로 내렸죠? 내린 상태에서 색깔은 뭐 다른 색, 파란색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고, 만약에 G가 여기 단축키입니다. 지금 페인트 통인데, 이게 중요한 게 한글로 돼 있으면은 이 단축키가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한영을 바꿔주고 G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 점점점 돼 있는 데를 선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해도 되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편집에 획. 그래서 뭐 저는 뭐 빨간색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확인 누르면 이게 30이면 너무 두껍겠죠?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좀안 맞죠? 색 구도가 안 맞는데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눈을 지우면은 눈 지운 상태로 편집을 하면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하면 되고, 색깔은 넣으시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 포토샵 강좌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